올 상반기 국내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12조 3,200억 원을 넘어 역대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가 세 차례 내렸지만 국제유가가 워낙 크게 올라 국내 기름값을 깎지 못했다는 게 그동안 정유업계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실적에서 역대급 이익을 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해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자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t is immoral for oil and gas companies to be making record profits from this energy crisis on the back of the poorest people and communities. 우리 국회도 정유사가 거둔 초과 이득의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 재원을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초과 이득 공유 기금에 편제하도록. 하지만 기준이 애매하단 반론도 있습니다. 정유사의 과도한 이익을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하기도 쉽지 않고 유가가 급격하게 내려갈 땐 손실이 발생도 할 텐데 뭐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이 때문에 세금보다는 자발적인 출연 기금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에 횡재받는 일이 없도록 정유사들이 가격 인하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정부가 감시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